네. 최근에 산림은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국민 행복 자원으로도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산림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 산림 자원을 조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참 14, A1. 거리 8.1. 굴참 14A1, 거리 8.1. 굴참나무 대량 서식지에 대한 생태계 조사가 5년 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사목으로 진행되는 팽나무는 물론 다양한 생태계의 변화와 산림자원의 모든 것이 조목조목 기록됩니다. 국가 산림자원조사의 표본점은 전국에서 4천 곳. 매년 800곳씩을 돌아가며 산림자원을 조사하니까 5년마다 조사가 되풀이되는 셈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해 가지고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가 작성을 해서 국가에서 산림 기본 통계를 내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다양한 산림 자료와 환경 통계 요구에 발맞춰 과거 임목 통계 위주의 산림 자원 조사에서 생태계 등 다목적 자원 통계 수집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가 산림조사 과정에서는 그동안 보고되지 않았던 미보고종과 희귀종 식물이 종종 발견됩니다. 참 새로운 식물을 접하고 또 어떤 미기록증이 나올까 하는 그런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게 이제 항상 이제 출장 이렇게 나오게 되면 들어오는 길부터 시작해서 가슴이 막 설레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나래완두와 뻐꾹나리 등 희귀종 식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자산 가치는 매년 5% 이상 성장하고 있고 대기 환경과 휴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림의 세세한 부분의 변화와 재산 가치의 증대, 또 새로운 식물 종의 출현 등 모든 변화 추이를 낱낱이 조사함으로 인해서 전국 산림 가치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72년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시작된 국가 산림 자원조사. 산림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산림 정책 수립은 물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